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마찬가지로 제목을 제가 유언고를 네 장을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게 보입니까? 내 눈이 안 보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앞에 놓으면서 기도를 그리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도 둔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성령이 그저 생각나게 해 주시면 아멘. 그것만 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원고에 탈선하지 말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 해달라고요. 왜 그리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잘못한 빛나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 얘기 너무 말이 많아요. 잔소리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특별한 시간인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떠나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아멘. 아,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요. 아멘. 사명이 있는 분들이요. 오늘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분들이겠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질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속에서 전쟁과 자연 지진 수많은 환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살아서 여기 있습니까? 물론 해석은 그거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지혜로워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뭐가 특이한 게 있어서 우리 집안들이 보통 다 생명이 길어서 나도 함께 오래 있다가 살 거야. 어느 닥터가 필라디 보낸 닥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부모는 전부 다 닥터인데 60세 넘는 분이 어디서 다 죽었어. 그럼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아주 아주 걱정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내 생각에 그분이 벌써 한 70살이 된 냉력한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잘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해야죠. 이건 우리의 책임이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시고 아멘. 음식도 그냥 함부로 먹지 말고 그저 잘 해챙겨가지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참 대단하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 어떻게 수년 동안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은데 어디 어느 교회 가니까 한 40년 전, 30년 전에 보이던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큰 교회인데도 아이고 이분들 다 어디 갔노 그랬더니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 생각해 봤더니 나는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늘까지 놔뒀나. 딴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청년 같대요. 아멘. 청년 같대요. 우리 딸이 그래요.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눌려보더니 아버지 나이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어요. 60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내가 젊게 보인다고 그 감사한 건 절대 안 해요. 나는 바라기에는 지금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갔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나이 많은 분들 섭섭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있으면 좋아 그러지요. 좋아 그러지. 그러시면 걱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를 언제 어떻게 장례식을 할까 하는 그것도 섭렵하고 있어요. 예. 믿음 없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빨리 돌아가는 게요, 자녀들에게는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사실 하나님 뜻이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게가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우리 죽는 걸 절대 겁내지 말아야 돼. 아멘. 단지 뭐냐면 우리 사는 게 오늘 귀중한데,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새해 벽돌을 맞이해서 오늘 축복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본문에 보면 엉뚱한 설교, 본문이 아니겠는가 싶죠. 아니에요. 나는 맞게 생각한 거예요. 아멘. 우리 눈은 보는 시야가 새해를 향해서, 과거를 겨뤄왔지만 새해를 향해서 보는 눈이 어떠하냐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가 좀 덜해졌으니까 금년에 괜찮겠지. 우리는 생각을 잘하고 눈을 다시 봐야 돼요. 그거 지나가면 또 다시 다른 게가 와요. 주님의 재림식 그날까지는 이 땅 외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 사건들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눈이 어두워지면요, 이 본답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영어로는 아시지. 원문에는 블레퍼. 내가 본다. 내가 봐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요? 설교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이야기를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생겨집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 11장에 말씀하듯이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 아멘.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뭐, 실상이 바로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듣고 그냥 영상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아멘. 나타나는 것처럼 믿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 알고 보면 사실은 이거 보여줘요. 이거 권영선 목사 원고. 이거는 집에 가면 여러분 눈을 감아도 이거 보여요. 이게요. 왜? 보았기 때문에 보여요. 이거.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옳은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자면 바로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를 바로 그렇게 똑바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어지는 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면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뭐 오늘 이민사들 보든 보면 자랑하는 것이 참 많죠. 참 감사해요. 모두 고향 떠나가지고 고국 떠나서 남의 지하실 밑에서 땅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녀들 훌륭한 대학을 시켜가지고 닥터도 만들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주 훌륭하고 참 감사하게 하나님도 좋아하시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더 이상은 뭐예요? 더 이상은 뭐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식당에 가면서 밥 먹으면서도 그냥 잔소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꿈이 뭐냐고, 목적이 뭐냐고, 사는 목적이.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사람 같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사람이라 사람이지 정말로. 목사면 다 목사입니까? 목사라야 목사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바로 안 되시면 자녀들 모릅니다 가는 거 앞길이에요. 돈 잘 벌고 공부 잘했으면 박수 쳐줘요. 어쩌면 그것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렇게 자녀들이 망할 수도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잡아줄 길이 없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냥 뭐 놀러 다니고요.
거기다가 죽고요. 그 후손들에게 믿음도 없고요. 얼마나 비극적인 몰라요. 오늘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시대에 오늘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코로나가 없다고요. 뭐 질병이 없으니 좋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슨 문제가 온다건 뭐 환란이 뭐 두렵다고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엇들은 폭풍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나의 심령 속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나에게는 정말로 천국이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겁니다. 아멘. 속에서는 밖에서는 아무리 악천후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 가슴엔 잔잔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고 상식적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토록 모든 사람들이 봉사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외치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이 얼마나 많지. 여기서 내 이런 설교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설교가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다 들을 수도 있을는지 몰라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감사하기도 해요. 여기 안 올라 그랬는데도 가만 생각하면 여기 오는 게 좀 귀한 것 같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몇 분 놓고 설교를 하는 분은 뭐 이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고 설교를 그만큼 받아서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인데 여기 설교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의 내 한 분 설교인데 필라델피아에 내가 은퇴 후에 17년이 되었지만 한 교회도 가도 설교를 내달라는 데 없는데 오늘 한번 설교하면 아마도 내가 어찌는 이 방송을 통해서 수천 분 설교를 하려는지 몰라요. 아멘. 굉장히 감사하죠. 아멘. 네. 김 목사님 그리 보면 감사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은 너는 무엇을 보았기에 발걸음이 그리 가벼우냐? 세상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의미심장한 말씀에 복음성가가 있어요. 성도들을 오늘에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 분리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성도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지난 1년 동안을 바라보면은 너무 좋은 일이 많았어요. 어려움 많은 속에서도 건강해 나왔지요. 사업도 무난했지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서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으니 하나님의 너무 은혜 감사해요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나는 지난 1년 동안을 내다보면은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신 없었어요. 신경 쓰였어요. 두 번 다시 생각할 마음도 생기지도 않아요. 지긋지긋해요. 오늘 또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구회에도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발걸음이 무겁든 가볍든 가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의 어떤 상황을 때문에 내 발걸음이 옮겨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기쁘든 발걸음이었든지 슬픈 발걸음이었든지 그건 두 번 다 잘못된 발걸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도 말해 괜찮아도 목회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서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내가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진짜 하는 거냐, 이거 진짜 바로 하는 거지 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담임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김영찬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데 미안하지만 정말로 신경 쓰여요. 목회라고 하는 게요.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10분 잘해주다가요 한마디만 잘못해버리면요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이건 목사뿐입니까? 여기 앉은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일이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 열심히 목회해도 하던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권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참 어려운 잡들입니다. 어려운 저 어려운 잡들이에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참 어려운 잡들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윤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걸 몰라요. 그걸 잘 살펴봐야 돼. 무슨 일이 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걸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주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잘 하고 가면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옳게 안 하고 가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래요? 사탄들은 멀리 가지 않고 여러분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이 세상에는 전부 다 믿음의 관계로 있어야 돼요. 믿음의 관계가 가장 성령 형성이 잘 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원고를 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제는 본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리도 인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은 흔들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은 우리 생활이 전체가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본문을 우리 생각해서 한 네 가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와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슬픔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분노와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참 한때는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모이면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합니다. 자석이 없을 정도로 지켰지요. 부흥됐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 한 번만 막 설교가 그냥 새심이 나는 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에 안 나오고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교회를 빠진다는 소식이 들으면 설교하는데요. 맥이 빠져가지고요. 고심하고 밥맛이 없는 게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뭐 딸이 어떻게 됐다, 뭐 아들이 어떻게 됐다 하면 막 걱정이 야단합니다. 내가 그래서 때로는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그런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지. 뭐 걱정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 전에 우리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왜 일어났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무조건 기도해달라. 그게 문제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감기가 들려 목사님 강의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는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참 귀한 짭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도구이십니까? 남의 병인을 고쳐주고 감기병에 고쳐주고 그 고쳐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잘 분별을 잘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왜 하는데 기도의 목적을 두고 기도의 부탁을 받아도 벌써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가정에는 왜 그게 왔을까? 나의 이 문제는 왜 나타났을까? 차 사고는 내가 왜 났을까? 그냥 무작정하고 내가 그냥 벌 하나님 나에게 미워서 하나님 내가 별로 관심이 내게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축복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능력 있는 목사한테 부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왜 그래 왔느냐 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교회의 상황과 성도의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큰 슬픔이잖아요. 큰 실패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는 해석이 없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해석이 안 나와요. 해석이 왜 그런지 왜 아는지 아니야. 무조건 그냥 기도해야 나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 편에 볼 때는 이것이 문제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은 계획을 하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주전자 가지고 머리 대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너는 나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병든 것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고 모여 앉으시면 안 되고 다 같아서 나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인도의 어떤 물지개꾼의 이 얘기를 들으면 물지개꾼이 지금 물탕을 가지고 물지개를 열심히 물을 길러나릅니다. 그런데 한 번에 길러나가던 물탕이 길이 다 금이 나서 물이 추추 새는 거예요. 열심히 길러가지고 한 동에 해서 길러가지고 그 집까지 가져가 주인 집까지 가면은 물이 절반밖에 다 세포고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가만 보니 친구를 보니까 물동이가 안 새니까 물이 그냥 가득하게 주인 집에 갖다 두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너무 미안하니까 이 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에 주인 앞에 얘기했어요. 주인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이후에 내 친구는 물동이 안 사니까 물이 하나 가득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길러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나는 물덩이에 금이 나서 물이 왕에게 다세 뿌리고 절반밖에 못 갔던 배부터 드리니까 내 일은 절반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죄송해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리 와. 주인이 딱 그 물덩이가 오는 그 길을 가서 가리키면서 봐. 너가 물덩이가 물이 출출 새어가지고 쏟아지고 나가는 그 길에는 꽃이 피어있다. 봐라 저 물 새지 않는 저 좌측편 다른 편에는 꽃이 전부 다 죽었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 아시겠죠? 아, 네. 예. 여러분의 새어나가는 수많은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빠져나가는 그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수많은 꽃 피는 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아픔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다 상실하는 속상실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어딘가 모르게 나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의 성도들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사건을 바로 이해하기 전에는 이 슬픔이 왜 하는지를 몰라요.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얼마큼 울어요?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더라. 얼마나 문제가 커지면 크게 울까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울 수가 있어요. 믿음 좋다고 울면 안 운다고요? 안 울면 안 되지. 울어야죠.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어떻게 울지 않고 눈물고 안 울어요? 울어야 되세요. 울세요. 여러분 자꾸 울고 싶어 눈물 나고 우세요. 장례식에 가면은 그만 울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치르면서 그는 울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울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3박 4일 계속 울면 안 돼요. 많이 울고 끝쳐야 돼요. 언제 끝쳐야 돼요? 이해가 되었을 때. 이해가 되었을 때. 이해가 되면 문제가 오릅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그렇게 수많은 얽혀 있는 그 사건이 언제 마음이 풀려고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이해가 되었을 때. 아멘.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 어려움 사건이 그 풍파가 잠잠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생겨지는 게 어떻게 돼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 교인 한 사람 떠나도 목사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중요한 사람이 죽어버렸지요. 그 많던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지. 예루살렘께 핍박자들은 뭘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망했어 없어 이제 끝장났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요.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이에요. 아니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도 웃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어디가 울어서 낯설이 죽음이 갔어. 눈물을 흘리셨더라고. 요한복음 11장 35절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린 울림 때문에 웃었습니까? 계속 우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됐었으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스데반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의 복음이 전해졌구나.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주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었구나. 네. 이것이 깨달아질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눈물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눈물 뒤에는 언제나 나에게 후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픔이 있었던지 내 아픔 뒤에는 그 속에 내 모르는 속에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그 속에 어떤 사람인가 모르게 새 사람이 되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자의 슬픔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절에 볼까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씀하셨고 8절의 말씀은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슬픔의 눈물 그 결과에 뒤에서 이와 같은 기쁨의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의 승리의 사건이 발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기도하니까 날마다 기뻐집니까? 막 가정에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조화정이 있습니까? 설교 막 자꾸 들은다고 되겠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복음을 가까이. 아멘. 한 가지만 성경 가까이 성경 읽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몇 번 성경 읽으셨어요? 나도 얼마 못 읽었어요. 나도 얼마 못 읽었어요. 나도 한 30분밖에 못 읽었어요. 뭐 이거 평신도도 그만큼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기적이 일어난 건 나는 맞어요. 아멘. 목회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퇴하기 전에 한 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퇴하기 전에 성경 한 절을 한 날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읽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은퇴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 39일 만에 딱 이제 끝내고 나니까요 그 일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어. 아버지 나도 성경 읽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나도 성경 읽을 거예요. 누가 성경 읽으려고 그랬나? 뭐 성경 읽는다고 뭐 특별한 게 뭐 있었나? 아무 말도 없어요. 난 은퇴 앞에 놓고 그냥 2층에 올라가서 혼자 그냥 앉아 성경 읽었는데 복음이 오니까 신성이 역사하네요. 아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멘.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예언을 주십시오. 없디까? 방언이 없디까?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방언한 분이 있어요. 뭐 말로 하는 건 모르지만 있어요. 알아요. 나는 말 안 해요. 그렇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방언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 뭐 그게 뭐 성령 충만 안 했다고 절대 그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이 말씀 이것만 가까이 하게 된 마음에 뜨거운 경우가 충만합니다. 이거 없으면 마귀 사탄에게 한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오바되가 미안해요. 큰일 났네. 예. 큰일 났죠. 이제 할 수 없이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이제 다 지나가겠습니다.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에 몇 분 설교할까 얘기해요. 목사님 두 시간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오늘 목사님 몇 분 할 거 합니까? 그러니까 25분에 30분 하시는데 내가 볼 사무실 12시 10분이 넘어갔으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수많은 사건들은 나를 꽃피게 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내 설교를 그냥 몇 가지 하면 다 알고 해석하고 있을 거라고 내가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은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에 마포 삼열교회 삼열 목사님이 초대 그 선교사지요. 그 이북에 가서 그 선교할 때 누굽니까? 이기풍 깡패를 만났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턱이 부서졌잖아요. 이기풍 목사님 그 선교사에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깡패 이기풍으로 보지 않고, 아, 이 사람은 앞으로 내 복음 전하는데 유익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보고 사랑했더니 그분이 깡패 이기풍이 변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이기풍 선교사가 됐어요. 아멘. 1907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동로회가 생겼지요. 거기서 7명의 목사 파송이 되었지요. 거기서 선교사 7명을 할 때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7명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파송을 해야 되는데 7곳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제주도에 파송할 거예요. 제주도 파송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 신중하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내가 공포하겠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들 때 한참 있다만 이기풍 선교사가 손을 들어 내가 제주도 가겠습니다. 제주도 여러분 어떤 데 아시죠? 그때 대충 아시죠? 들어서 내가 설명하려면 많지요. 아버지 부량이, 아버지 부량이, 어머니 부량이, 뭐 치아버지 부량이 전부 다 그 우상들이 비도덕적으로 질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속이 아닙니까? 마포 삼열 선교사가 북한 갔을 때 깡패 이기풍을 만났을 때 돌에 맞아 택이 부서지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주도는 그보다 더하고 갈비때도 남지 않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기풍을 갔을 때 삼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이기풍 선교사가 하는 게 합당한 걸로 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아요. 왜냐? 이기풍 선교사는 내가 북한에 갔을 때 돌을 가지고 내 턱을 부신 사람이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주도 가는 것이 합당한. 여러분, 우리가 다 기질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뭐 기도 잘하는 사람만 쓰인다고요? 설교 잘하는 사람만 쓰인다고요? 다 잘 쓰여요. 아멘. 나는 그래서 좀 아쉽지, 뭐 시간이 가다 미안하겠지만 하지만은 우리 요 교회에 모든 큰 교회들 여기는 우리 목사님들 윤철원 목사님 저 김치선 목사님 은퇴하고 뭐 저 설교하러 얼마나 다니신지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난 한 번도 초청을 못 해봤으니까 교회들마다 이런 분들도 좀 한 번도 초청해 줘가지고 설교해 준대 하고 사례비도 좀 드리고 뭐 선교한다고 뭐 갔다 외국에 갔다 뭐 수국 막 뭐 수천불 갔다 다 하지 말고 아 이런 것도 좀 먹고 살면 안 돼요? 나는 이런 게 한다고 내가 사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설교해야 돈 내고 설교하지. 선교해도 돈 내고 선교하지. 그래 안 했어요. 중국 한국에 17년 동안 다녔지만 내 돈 전부 다 내 돈 내고 권사님들한테 일천 한 번 안 받았어요. 그럼 그 권 목사 그 돈 어디서 나왔나? 한 5만 불이 등기 어디서 나왔노? 굉장히 돈을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보다. 안 나와요. 생활에 짜지게 해요. 네프킨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세느냐? 몇 갈래 내는 줄 알아요? 네 번을 쓴 게 네 번. 아시죠? 네. 이렇게 붙어있는 건 네 조각 아닙니까? 네. 쫙쫙 잘라가지고 그래 하는 거요. 그렇게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있을 때는 쓰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자녀들에도 그렇게 하는 삶의 목적이 바로 그거야. 우리는 오늘 또 내가 여기서 2시간 동안 해야 될 걸 가지고 참 아쉽기도 하지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15분 늦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잡아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하기도 자꾸 할 수 있는데 김천수 시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그런 이야기 있죠. 그는 꽃의 시라고 하는 불의의 시가 하나 짧은 적이 있는데 그거 뭡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된다. 아시겠죠? 잘 믿음으로 보고 저 사람을 원수로 보지 말고 나의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원수라도 나에게 와서 꽃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